욕심쟁이 호랑이와 영리한 토끼. 온 세상이 온통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날, 아주아주 멍청한 호랑이가 먹을 것을 찾아다녔어요. 눈으로 덮인 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어흥, 어흥. 아이고 배고파. 다리도 아프고 이젠 더 이상 돌아다닐 힘도 없구나. 그때 토끼가 저 멀리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호랑이는 번개같이 달려서 토끼를 확 잡았어요. 내 이놈! 토끼야, 참으로 만나게 생겼구나. 그런데 호랑이가 잡은 토끼는 아주 영리하고 꽤 많기로 소문난 토끼였어요. 호랑이야, 마침 잘 만났어. 내가 지금 맛있는 꿀떡을 구워 먹으려던 참인데 너무 많아서 고민 중이었거든. 너도 하나 먹을래? 꿀떡? 꿀떡, 참으로 만나겠다. 저기 자갈밭으로 가면 되니까 나를 따라와봐. 토끼는 불을 피우고 불에 자갈들을 던져 넣었어요. 자, 아차, 이런, 내 정신 좀 봐. 딱지가 먹을 꿀을 잊고 왔네. 호랑이야, 꿀떡이 익으면 먼저 먹으면 안 돼? 내가 먼저 안 먹을 테니 얼른 꿀이나 가져와라. 금방 올 테니 먼저 딱 먹지 마. 그런데 늦은 밤이 돼도 토끼가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떡이 다 익은 지 오래됐는데 토끼는 왜 안 오지? 아까운 떡 다 타겠네. 호랑이는 배고파서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도저히 배고파서 안 되겠다. 떡 하나 먼저 먹어야지. 어이구 뜨거워라. 어이구 호랑이 좀 빼. 호랑이는 너무 뜨거워서 이리저리 구르며 어쩔 줄 몰라했어요. 토끼 녀석, 감히 나를 속였어. 호랑이는 분해서 토끼를 찾아 돌아다녔어요. 아무리 찾아도 토끼가 보이지 않자 호랑이가 나무에 기대어 잠시 쉬려는데 토끼가 그 앞을 지났어요. 토끼, 너 이 녀석! 잘 만났다! 내가 지금 당장 너를 한 입에 잡아먹으마! 호랑이에게 잡힌 토끼는 이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깔깔깔 웃기만 했어요. 그런 토끼가 너무 이상해서 호랑이가 물었어요. 넌 나한테 잡히고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웃기만 하다니. 뭐가 그리 웃긴지 드러나 보자. 참새고기가 어찌나 맛있는지. 참새고기를 또 먹을 생각을 하니 웃음이 절로 나오네. 호랑이, 너도 참새고기 좀 나눠줄까? 맛있는 참새고기 소리에 호랑이는 침을 흘리며 토끼를 따라갔어요. 토끼가 데리고 간 곳은 가시덤불이 가득한 숲이었어요. 호랑이야, 저 가시덤불 안에 들어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눈을 감고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렴. 호랑이는 가시덤불의 따가움도 참고 참새고기 먹을 생각에 토끼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내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을 테니 어서 참새를 몰아와라. 그래, 금방 참새들이 네 입으로 들어가게 해줄 테니 눈 감고 입 크게 벌리고 가만히 있어. 토끼는 호랑이가 눈치채기 전에 가시덤불에 불을 붙였어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도 호랑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참새고기 먹을 생각에 껄껄껄 웃고만 있었어요. 참새들이 금방 내 입으로 들어오겠구나. 불길은 점점 호랑이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호랑이는 입을 더 크게 벌렸어요. 참새들아, 어여 내 입으로 들어와라. 그때
호랑이 온몸에 불이 붙었어요. 호랑이 털 타는 냄새가 온 산을 뒤덮었어요. 호랑이는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산을 대굴대굴 구르며 불을 껐어요. 이 토끼 녀석 나를 또 속였겠다. 아이고 아이고 내 털들. 잡히기만 하면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릴 테다. 아유, 토끼 녀석을 잡으면 불에 구워서 먹을까? 산채로 한 입에 먹을까? 며칠이 지나자 기운을 차린 호랑이는 다시 이 산 저 산을 샅샅이 뒤지며 토끼를 찾아다녔어요. 호랑이가 강을 지날 때 토끼를 발견했어요. 어흥! 토끼 너 이 녀석! 잘 만났다! 여전히 토끼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호랑이를 다그쳤어요. 제발 조용히 좀 해봐! 네 큰 목소리에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겠어! 호랑이는 토끼의 호통에 움찔하며 조용히 물어봤어요. 저기에 맛있는 물고기가 그렇게 많아? 그런데 강이 꽁꽁 얼어붙어서 고기를 어떻게 잡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 기다려봐. 토끼는 커다란 돌로 얼음을 깨기 시작했고 금방 작은 구멍을 만들었어요. 호랑이야, 여기에 네 꼬리를 넣어봐. 그럼 물고기들이 네 꼬리를 물고 올라올 거야. 내 꼬리로 낚시를 하란 말이구나. 그래, 역시 호랑이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꼬리를 넣고 조금만 기다리면 물고기들이 아주 많이 잡힐 거야. 나는 고기 구울 나뭇가지를 주워올 테니 꼼짝 말고 기다려. 그래, 추우니까 빨리 와야 해. 호랑이는 물고기를 실컷 먹을 생각에 몸을 벌벌 떨면서도 가만히 앉아 기다렸어요. 토끼를 기다리기는 힘들어. 꼬리를 살짝 올려서 물고기를 한 마리 먼저 먹어야겠다. 호랑이가 꼬리를 잡아당기자 꼬리가 강에 얼어붙어 꼼짝도 안 했어요. 좋아, 내 꼬리가 왜 안 빠지지? 아이고, 큰일 났다. 호랑이는 있는 힘껏 꼬리를 잡아당겨 보았지만 아프기만 할 뿐 꼬리는 빠지지도 않고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호랑이는 토끼의 꿰매 빠져서 강물이 녹는 봄까지 울면서 기다려야 했답니다. 심술쟁이 사또와 착한 이방. 옛날 옛날에 심술 많고 트집 잘 잡는 사또와 올바른 말만 하는 이방이 있었어요. 네, 잠자리가 불편하니 당장 집을 다시 짓도록 하여라. 사또, 이곳은 옛부터 전통과 품격을 갖춘 집이옵니다. 이런 귀한 집을 두고 새로 지으란 말씀은 말도 안 되니 거두어 주십시오. 사또는 이방이 매우 못마땅하여 이방을 골려주기로 했어요. 무슨 밥상에 먹을 찬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봐라, 씨암탉 한 마리 잡아서 다시 차려오너라. 사또, 풀죽도 제대로 못 먹는 백성들이 넘쳐납니다. 부디 백성들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란 일도 흥이 나야 잘하는 법. 내 오늘은 실컷 술 마시고 쉬어야겠다. 그러니 아무도 방해 말고 술상을 봐오너라. 사또, 백성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백성을 보살펴야 합니다. 내 괘씸한 이방, 이놈을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춥고 흰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 옳거니! 그렇게 골탕을 먹이면 되겠구나!
이방! 이방께 있느냐? 네, 사또. 부르셨습니까? 네, 수박이 먹고 싶구나. 가서 수박 좀 구해오거라. 예? 아이, 사또, 이 엄동설 안에 수박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 방은 매사에 똑똑하니 한겨울에 수박 나는 것도 잘할 것이 아니냐. 내일까지 말미를 줄 터이니 수박을 구해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내 너를 곤장으로 다스리겠다. 이를 어쩐다. 사또가 말도 안 되는 심술을 부리는구나. 아버님,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게 말이다. 사또가 이 겨울에 수박을 구해오라지 뭐냐. 아버님, 제게 맡겨주시고 어서 들어가 편히 주무십시오.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아버님, 잠시 사또를 뵙고 오겠습니다. 얘야, 사또가 너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냐. 아버님, 걱정 마시고 편히 쉬고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응? 이 방은 어디 가고 네가 온 것이냐? 예, 사또. 아버지께서 수박을 구하러 가셨다가 곰에게 습격을 당해 몸져 누워 계십니다. 뭐라? 이 엄동설 안에 곰이 어디 있단 말이냐? 사또, 그럼 한겨울에 수박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또는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내 이방과 이 아들놈을 어떻게 혼을 내주지? 그래, 그 방법이 있었구나. 여봐라, 지금 당장 이방에게 가서 내일까지 임금님께 드릴 황금알을 낳는 닭을 구해오라 전하거라. 이방어른 계십니까? 그래, 어쩐 일인가? 사또께서 내일까지 임금님께 드릴 황금알을 낳는 닭을 구해오라 하십니다. 아니, 황금알을 낳는 닭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내일까지 구해오지 못하시면 곤장 백대를 치신다고 하십니다. 아이고, 갈수록 큰일이구나. 대체 황금알을 낳는 닭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이방은 혹시 하는 마음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물어보았어요. 여보게, 혹시 황금알 낳는 닭을 본 적이 있는가? 아니, 이보죠. 세상에 황금알 낳는 닭이 어디 있어? 세상에 황금알 낳는 닭이 어디 있어? 이방의 말에 옆에서 듣던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나도 그걸 모르겠는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물어라도 보는 거네. 아유, 아니, 이방어른 아니십니까? 저희 마을엔 어인 일로 오셨는지요? 아휴, 우리 사또가 내일까지 황금알 낳는 닭을 구해오라 해서 이리 알아보고 다니고 있네. 그 마을 사또가 심술이 고약하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사실이었군요. 아휴. 한숨만 내쉬며 이방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님, 이번엔 또 어인 일이십니까? 아휴, 사또가 이번엔 황금알을 낳는 닭을 구해오라지 뭐냐. 어? 이방 아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이번에도 제게 좋은 꾀가 있습니다. 날이 밝자 사또는 이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봐라! 이방은 아직 연락이 없느냐? 네, 사또.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방 이놈이 내 명을 무시하다니! 내 직접 이방을 찾아가 혼쭐을 내야겠다! 사또 오셨습니까? 그래. 이방은 어디 있느냐? 네, 사또. 아버지는 지금 알을 낳고 있습니다. 네, 이놈! 사람이 어찌 알을 낳는단 말이냐? 그럼
달기 어떻게 황금알을 낳습니까? 뭐라? 나 원참. 여봐라. 어서 관아로 돌아가자. 네, 사또. 그 후로 사또는 이방과 이방 아들만 보면 창피해서 피해 다녔고, 착한 이방은 현명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